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은 풀려버리고 넥타이는 흐트러지고 바지 벨트는 거의 풀린 것 같이 느슨해지고 해롱해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타임 아닙니까? 취임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된 그 타임인데 어떤 멋진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박민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거는 포토샵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청년은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출세하고 싶으시면 윤석열 대통령 아부하고 변호하는 포스팅 올리고 대통령이 만취가 되어서 지시를 내리든 만취 후에 숙취가 깨어서 지시를 내리든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죽은 것만 유고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블랙아웃 상태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유고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빈번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적 위기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취임식에 참석을 했지만 취임식을 마치고 일주일뿐이 안 된 어느 날, 그때가 한 5월 12일인가 13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인근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술을 마신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알고 보니까 그때만 마신 게 아니라 이미 1차를 서너 시간 1차를 곤드레 만드레 마시고 2차를 와서 2차 때 술을 마시다가 같이 술을 마시던 시민이 셀카를 요청해서 찍은 사진이 유포되면서 이게 폭로가 됐는데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최근에 2024년 올 들어서 또 여러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종로에 있는 모처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왔고 급기야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탐사 보도 매체에 의해서 그것이 최근에 이제 기사화돼서 큰 이슈가 됐는데 여러분 그냥 윤석열 개인이 술을 마시면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괄하고 공권력, 그러니까 군인, 경찰,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하는 공권력의 수장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수 없고 그냥 가식거리로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고 미국식 표현으로는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않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레가시 미디어들은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익은 손해보고 있고 애꿎은 경찰들과 경호원들은 생고생을 하고 있고 국정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 술을 마신 얼굴을 보니까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은 풀려버리고 넥타이는 흐트러지고 바지 벨트는 거의 풀린 것 같이 느슨해지고 해롱해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타임 아닙니까? 취임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된 그 타임인데 이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고 그 술을 퍼마시고 다녔느냐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윤석열의 술에 취한 모습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어떤 멋진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포토샵입니다. 대통령의 진짜 사진이 아니고 포토샵으로 왜곡하고 모독한 겁니다. 라고 주장한 박민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것을 입증하듯이 선두주자에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청년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대변인이 있고 부대변인이 있고 뭐 주말대변인이 있고 청년대변인이 있고 다양한 대변인들이 있는데 이 청년이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출세하고 싶으시면 윤석열 대통령 아부하고 변호하는 포스팅 올리고 십자가를 지면 아마 여러분 1계급 특진 아니라 아주 특별 채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만취가 되어서 지시를 내리든 만취 후에 숙취가 깨어서 지시를 내리든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활동 불능 상태에서 여러 시간 동안 이런 블랙아웃 상태에 있다가 어떤 국정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런 현상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대통령의 유고 상태라고 합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11.5 궁정동 사태 때문에 이제 시에 됐을 때 그
것을 대통령의 유고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죽은 것만 유고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블랙아웃 상태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유고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빈번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적 위기 상태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각인드리고 싶어요. 음주가들은 자발적인 금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격리를 해가지고 음주 치료하는 기관에서 금주 세미나, 금주 훈련을 단주하는 그런 집체 교육을 받고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치료를, 힐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의견들도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면 초과해 있고 지지 기반이 약한데 그 취약성에 있는 이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정말 이거 허리띠를 돌려매고 열심히 국정을 수행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회복이 될까 말까인데, 이런 정권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도 맨날 술집이나 가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나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국정이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내가 탄핵을 당해도 그만, 그냥 계속 5년 임기를 채워도 그만, 까짓거 뭐 나 원래 준비된 대통령도 아니고 뭐 나 이거 뭐 그냥 억지로 그냥 지지해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녹취 파일도 발견됐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